안녕하세요. 자취아재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솔직한 이야기들 조금 해보겠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요리 영상도 남겨보고, 영상 공모 전에 응모도 했지만, 뭐 결과는 아시다시피 예선 탈락이라는 결과를 받았는데요. 이것이 제 유튜브 채널의 분기점이 될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대법관 하셨던 분이 유튜브를 하신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면 뭐 의사나 뭐 검사 이렇게 하셨던 분, 변호사나 이렇게 사회 엘리트 분야에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도 많이 하시고, 전직 조폭까지도 유튜브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 같은 평범한 일개 시민이 유튜브를 한다고 한다면, 네 주제에 무슨 유튜브를 하냐고,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수익이라는 것을 보고 시작했지만, 지금은 순수하게 퍼스널 매스컴으로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1000명이라는 숫자에 요리도 많이 올려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영상을 많이 올려봤는데요. 이게 일이 되어버리니까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영상을 올리는 게더 낫다 싶어서 일주일에 1회 정도 영상을 찍어보자는 마음으로 지금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유튜브를 해도 될까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튜브는 남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한번 채널을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자신에 대한 각오나 다짐 같은 것을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내 의지가 약해졌을 때그 유튜브를 보면서 나의 의지를 다시 다잡을 수도 있고, 나의 좋은 뜻이 또 다른 이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퍼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수익에 너무 머리 쓰지 마시고, 자신을 위해서 한번 유튜브를 찍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요리 컨텐츠는 계속 올릴 생각입니다. 하지만 요리라는 채널 자체가 이렇게 뭐 재료를 사거나 아니면 촬영도 해야 되고 편집까지 하면 이렇게 시간과 돈이 소비가 너무 많이 되고, 이렇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할애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방 이게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잠깐잠깐의 영상이지만 요리할 때 팁이나 뭐 요리 기구에 대한 설명, 그리고 뭐 요리책이나 뭐 요리 기구에 대한 리뷰도 진행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포항 영상 공모전을 계기로 저는 시간과 돈을 그렇게 뭐 잃은 것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서 편집이나 이렇게 카메라 촬영 기술 같은 것도 나름대로 익혔습니다. 그게 제가 얻은 것이고요.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하고 난 후에 이렇게 얻는 게 있다는 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로서 200명이 돌파되어서, 기쁜 것도 있었고, 어제 영상 공모전 결과가 나와가지고, 제가 예선 탈락이라는 그런 고배를 마셨는데요. 이번 계기로 인해 더욱 성장하는 채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자취아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